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회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실을 맺었다는 건데요. 각종 카드 포인트들을 한 번에 조회해서 현금화한 뒤에 바로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서 구독자분들 또한 잊혀져서 묻혀있는 포인트들을 현금으로 전환하시라고 중요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그리고 계좌 입금 요 칸이 있는데요. 여기서 절차를 거치시면 전혀 모르고 있던 포인트들을 그대로 1:1 비율로 현금으로 교환해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20만원 넘은 포인트를 되찾아서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시청 후에 잊혀진 포인트 현금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검에 또 나경원 씨가 도배가 됐습니다. 나경원 자녀, 아들, 남편, 나이, 다운 증후군, 집 대놓고 포털에서도 나경원 씨를 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경원 씨 얘기가 아예 뒤덮이고 있죠. 실제로 며칠 전에는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1위부터 20위까지 15개가 다 나경원 씨 얘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예능에 나온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능에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경원을 검색할까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합리적 의심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한두 개쯤 올라오는 거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놓고 포털에 나경원으로 도배가 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이 그렇게도 궁금해서 하나하나 다 검색하고 저렇게 친절하게 실검을 뒤덮을 정도로 궁금해하냐는 거죠. 나경원을 검색해서 그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런 고발일지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네티즌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 딸, 부당 특혜, 입시 비리, 성적 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뭐 사학 비리 문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직원 채용 비리, 부당 입찰, 직권 남용, 허위사실 유포 온갖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이 여태까지 밀어주고 그 자체가 특혜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서는 나경원 씨의 무혐의를 주장해서 이게 또 더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실검까지 장악해버리고 TV조선에서는 대놓고 나경원 씨를 띄워주고 있고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질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밑줄 긋기 바꾸다 엉망된 변호사 시험, 나경원 또 법무부, 한마디로 나경원의 주장을 굳이 저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다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따옴표까지 쳐가면서 저렇게 친절하게 법무부 장관 욕해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나경원 얘기를 굳이 가져옵니다.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번졌다고 하는데 나경원 씨 주장을 보면 또 법무부라며 제발 일 좀 제대로 합시다라고 질타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나경원이냐? 제발 이젠 좀 일 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고 맨날 그냥 문재인 정권에 투쟁하겠다, 싸우겠다, 맞서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그럴싸한 얘기들만 하면서 정작 제대로 해명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티즌들 또한 나경원 띄우기가 심한데 조중동까지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박영선 예능 출연, 명백히 선거 활용, 공공성 훼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TV조선의 예능에 나와서 가정적인 무슨 따스한 나경원 씨의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TV조선에서 특정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들을 초대해서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죠. 참고로 우상호 의원은 TV조선 방송에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남겼는데요. 예능 방송 출연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은 꼼수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많은 시민들 또한 나라 망치는 종편들 폐지가 답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종편에서 최소한 기계적 중립인 척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대놓고 편파적인 방송들하고 패널들 자체를 아예 그냥 국민의힘 측 편에 드는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문재인 정권 비난하는 것들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선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면 TBS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고 고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까? 나경원 딸이 어떻게 재단의 이사가 된 건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또한 나경원, 박영선, 아내에 맞추려는 특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남기기도 했죠. 뭐 아이유를 닮은 과거 사진 공개, 이런 황당한 언플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아이유 씨 팬들 입장에선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사들을 봐야 하는 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나경원 씨를 옹호하고 응원을 하는데도 이게 특혜 논란 시비가 안 붙으면 그게 오히려 저는 비정상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또한 극보수 언론이 이들을 띄워준다라고 주장하며 출마를 앞두고 저런데 출연하는 건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이외로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새누리당 시절로 회귀하려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간 당명은 수차례 바꿨지만 행태는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실제로 인물도 그대로 그 과거의 인물들이 지금까지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변화는커녕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태까지 신인 발굴에도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인사들의 저런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이수정 씨의 내로남불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씨가 민경욱 씨를 겨냥하고 공개 저격을 했는데요. 민경욱 트럼프 동맹에 대해서 민경욱 씨를 영구 퇴출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트럼프 씨가 트위터에서 영구 퇴출됐고 미국 의회에서도 해임 또는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민경욱 씨도 나라 망신과 당 망신을 시켰으니 영구 퇴출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내부에서 저렇게 민경욱 씨에 대해서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 더 많은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특히나 집중해야 될건 김어준 퇴출, TBS 해체에 대해서 이 자칭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데에 있어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들이 일합시다 캠페인을 두고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터무니없는 고발과 언플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는 일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연한 결과죠.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하기도 했고 현 시점에선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관위에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들의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총수를 왜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TBS 해체라는 그리고 김어준 퇴출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BS PD들을 제외하고 왜 언론협회에서는 비판 성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언론에선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지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언론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 사법 개혁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에서 저렇게 대놓고 편파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나경원 씨 저렇게 실검을 휩쓸었는데 여기에 김진애 의원이 특혜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판한 점에 대해서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음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저들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목소리를 꿋꿋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